Happy New Year!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everyone. Happy New Year, Army. 아, 여전히 저는 토로를 하러 왔습니다. 항상 뭔가 할 때마다 이 아쉬움이 남는 거 왜일까? Damn. 그래도 봐주시는 또팬 여러분들이 있게 이렇게 했고 너무 즐겁게 잘한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웠던 게 오늘은 뭐였냐면은 인이어의 제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너무 과텐션으로 좀 되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음정도 불안했던 것 같고 아. 근데 뭐 지나간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뭐 이렇다 저렇다 하기보다는 그래도 새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보내고 하는 거니까 즐겁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니? 저는 잘 지내요. I want to see your outfit. Ooh, b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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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t. Shoes. 살 빠졌어요? 아니요, 살은 그대로예요, 항상. 껌을 좀 발차야겠다. 밥 먹었어요. 아까 점심에 잠깐 햄버거 먹고 그 이후로는 안 먹은 것 같아요. 러브 유 호비, 러브 유 아미. 투데이 이즈 마이 버스데이. 오. 해피 뉴 이어 앤 해피 버스데이. 손목에 아, 맞다. 오늘 리허설 도중에 미끄럽더라고요. 비가 오고. 그래서 사실 이번 좀 이번에 사실 뉴이얼스 락킹이브의 가장 아쉬웠던 점이 날씨였죠. 아니 왔을 때는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와, 나 공연하는 날에도 진짜 날씨가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기대를 했었고 아 근데 진짜 너무 아쉽게 비가 딱 와버리니까 여러 가지 좀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몸도 뭔가 제 컨디션이 아닌 것 같고 좀 되게 호흡도 차고 이랬어서 여러 가지로 참좀 아쉬웠던 점이 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3년도에 여러분들 23년 올해 목표. 올해 목표는 뭘까요? 그러게요. 참.
일단은 건강하게 지내보기. 머리 염색할 거냐고요? 아니요, 그냥 지금은 이 컬러를 유지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큰 덩어리들이 다 끝났지 않았나. 2022년을 돌아봐 보면은 여러 가지로 BTS로서 활동도 했었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잭인더 박스라는 앨범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저의 음악을 들려드렸었고, 그걸 통해서 또큰 공연, 롤라팔루자 공연도 했었고, 뭐 그리고 또 시간 지나서 또 한국의 또 시상식인 또 마마 무대도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해를 마무리하는 겸, 그리고 되게 저희 BTS가 또 했었던 그런 되게 의미와 또 상징적인 무대 New Year's Rocking Eve를 또 하면서 이렇게 한 해를 좀 마무리했는데, 참 되돌아보면은 그러게요. 진짜 좀 너무 많은 것들을 했었어가지고. 참, 이게. 그러게요. 제 스스로에게도 너무 고생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손톱 좀볼수 있을까, 손톱? 근데 과하게 안 했어요. 좀 의상이랑 맞게 했어요. 최대한 뭔가 좀 내일을 할 때도 아좀 과하지 않게. 네네네. 내일 선생님이 그러면 안 하시는 게. 근데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악세사리를 뭐 착용하고 뭐 이래도 좋지만은, 뭐 장갑 끼고 겨울 느낌으로 한번 오랜만에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에 네일을 또 하고, 오늘 헤메코 너무 예뻐요. 헤어 메이크업 코디인 거죠, 헤메코. 그래요. 사실 아 뉴이얼스 왁킹 이브를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좀막 룩북도 찾아보고 뭐 하다가 너무 딱 적합한 의상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의상을 선택을 한 거고, 아, 이거는 진짜 이번 무대에 너무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에 초이스를 했었고. 항상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매번 무대를 할 때마다 좀 다양한 좀 스타일링을 좀 해보고 싶고. 사실 무대라는 거는 정말 뭐 퍼포밍도 너무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사실 보여지는 비주얼적인 부분도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굉장히 쓰려고 노력하는데 아직 좀 뭐랄까요, 좀 미숙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기억해 봐주세요. 그래도 여러분들 춥진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뉴욕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따뜻해요. 사실 어제 지금은 뭐 31일, 1월 1일이니까 31일이지만, 30일 날 잠깐 밖에 나갔었는데 정말 반팔을 입고 계신 분들도 많았고, 뉴욕이 생각보다 너무 따뜻했어요. 그리고 날씨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저는 또 너무 기대를 한 거죠. 와, 날씨 너무 좋으니까 내일도 진짜 재밌겠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웬열. 하늘 너무 어두워. Damn. 시차에 어떻게 익숙해지나요? 저는 사실 이번 시차는 좀 비행기에서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자고 또 와서 그날 하루는 완전 저를 혹사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2022년은 어떠셨나요? 진짜 저는 너무 정신 없었지만 그래도 하고자 했던 것들을 뭔가 열심히 했고 잘했다기보다는 좀 열심히 했고 부단히 좀 노력을 했던 부분이 컸었던 것 같아요. 이건 뭐 개인적으로든 뭐 팀적으로든 네. 좀 그래요. 좀 뭔가 2022년은 저에게 그래도 너무 새로운 도전을 한 그런 해였어가지고 뭐 방탄 활동을 하면서도 잊을 수 없는 그런 한 해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맏형인 진영이 또 군대를 또 갔고 사실 어제 30일 제가 딱 자기 전에 진영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요 그래서 형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 좀 받아. 그래서 형 이제 이 번호를 몰랐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아 형이 번호를? 그래서 제요 딱 진영 목소리 들으니까 뭔가 마음이 위로가 되면서 진영이랑 했었던 그런 순간들도 기억나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건강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제가 대신으로 뭔가 진영의 안부를 전해드리자면 너무 너무 건강해 보이고 너무 잘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걱정 마시라고.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다.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참 23년도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여러분들도 그럼 이제 또한 해의 시작이니까 하시는 일들 또 하고자 하는 목표들 잘 뭔가 진행하셔가지고 꼭 이루셔가지고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진짜 좀 의미가 남다른 한 해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저도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딱그 사진첩을 본 거죠. 한해 사진첩을 쭉 보는데 와 진짜 새롭더라고요. 네. 너무 많은 경험도 했고 너무 많은 일들도 있었고 너무 많은 고생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와 내가 진짜 이랬었구나라는 게 너무 새삼 실감이 나는. 그래서 저는 진짜 항상 이런 부분 때문에 사진을 정말 많이 찍는 것 같아요. 돌이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치? 오빠 수술했다면서요? 날개 제거 수술. 오늘 진짜 분위기 너무 좋았고,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게 BTS로 왔었던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옛날에 멤버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막 같이 즐기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새삼 그때 그 시절이 모자 보이더라고요. 머리가 좀 많이 길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이뻐 보이려고 또 이렇게 피스까지 붙여가지고 Hope right here. 항상 어디 갈 때마다 저는 Hope right here를 외칩니다. 아, 사실 정말 지켜봐 주시고 뭔가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대를 합니다, 진짜.
새해 우는 것이 정상입니까? 뭐울 수도 있죠. 2022년은 어땠어? 저는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단하네. 그리고 부단하게 좀 노력 많이 했고 고생했고 정말 새로웠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감정이 다 섞여 있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그리고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잊을 수 없는 한 해였다. 훈련장에서 진이 만나면 그립다고 전해줘. 훈련장, 그래요. 만날 수 있을까? 치킨 노르스. 사실, 이번에, 모르겠어요. 좀 셀리를 정하면서도, 사실 셀리를 거의 마마 전부터 계속 정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마에서는 좀더 잭인 더 박스라는 그런 앨범의 결을 좀 많이 보여주자라는 좀 생각에 어떻게 보면 좀 다크하고 되게 좀 무게감 있게 좀 표현을 해봤다면 이번에는 원래 좀 기존에 있었던 제이홉의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면서 좀 재밌고 유쾌하게 그리고 또 연말이니까 좀 연말 분위기 나게 셀리를 짜보자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상징적인 또 BTS 곡으로 또한 번의 무대를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네딱 알맞은 타이밍에 뭔가 필요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딱 알맞게 뭔가 딱 분수도 맞아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So good. 춤 가르쳐주는 라이브 한번 해주세요. 춤을 어떻게 가르쳐 드릴까요? 나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났어, 방금. 사실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먹은 게 없어요. 저는 항상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안 먹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좀 18분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새해니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바로바로 또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왔고, 또 이쁜 사진 많이 찍어 놨으니까 업로드 좀 이따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호건스 살리자. 아, 하여튼 진짜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감사드리고, 2022년, BTS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씻고 푹 자야죠. Thank you for your love and support. 할수 있는 말이 여기가. Let's continue to be happy. 안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자를 벗을 수 있냐고요? 모자 벗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이 눌렸어요 여러분들 바보지 바보 Love you, hope you love you, Army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해피 뉴 이어 사랑해요 아미 저는 이만 쉬러 가겠습니다. 자, everybody 모두 purple heart, please purple heart,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보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Please purple heart. Boom, boom, boom. Boo, boo, boo.
Love you, Army. Happy New Year. Good night. 종료. 버튼, let's go.